딜링레인의 진상구문짱2, 이번 전투에서는 가정전투 위군 시나리오입니다. 촉군에서 산을 타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런지 촉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가정전투에서 나서실 분은 역시나 우리들의 미의 본좌 장함님이 나서주셔야겠죠. 여기서 바로 그 전설의 대사가 나옵니다.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보시면서 즐기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참에 구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합. 뭐 네 번째 유니크죠? 네,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네 번째 유니크지. 어? 뭐 하는 김에 네, 다른 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끼고 야, 고무 태고를 끼고 들어가는 한번 여유도 부려보죠. 다른 분도 아니신 장합님이시니까. 오, 이 아름다운 포즈. 보고드립니다. 적군의 주력이 포진을 끝냈다고 합니다. 적의 진영은 아름답더냐? 예? 아직 신참이군. 늦었습니다만. 적의 평범한 포진을 우수한 진영으로 쳐부수는 것이야말로 전투의 미학이다. 자, 멋있게 한번 싸워보자! 네, 여기서 말한 전설의 대사란 적의 진영을 아름답더냐였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우아하게, 단아하게, 아름답게는 3편이죠. 군량군을 탈출하라. 장합장군, 방어선에 적장을 실시. 뭐 불어난 움직임이 있던지 말던지 간에 그냥 가서 조져버리면 되죠. 원군을 기다려라. 근데 궁수는 무서워. 궁수는 무서워. 사이코 크러시어. 자, 일단 어떻게든 궁수부터. 아무리 장합님이라고 해도 활 맞으면 죽는 거는 똑같습니다. 일제히 산을 타고 내려가 장합 부대를 공격한다. 뭘 공격해? 내가 여기로 왔는데. 저게 마지막 궁수인가요? 아니, 두 명이 남았군요. 얘 잡고, 너 잡고. 그럼 이제 할 일은 아직도 있었네? 대체 궁수가 몇 명이나 있는 거니? 어? 사람도 몇 명 없는 맵인데. 어쨌거나 다 잡았으면! 이런 건 어때? 음? 쫙 쫙! 이렇게 마속 잡아주시고 적장을 해치웠다. 쭉 내려가주면 됩니다. 지는 입처럼 사라져라. 건물을 치듯이 적을 해치워라.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역관광을 하는 거죠. 쫓지 말고. 그리고 총나라의 군량군은 이쪽입니다. 한번 쳐보도록 하죠. 뭐 친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을 좀 때리기 좋게 모아보고. 역시 참석동 부장답게 몇 대 치고 나니까 그새 적장의 피가 걸레가 되어 있어요.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나도 궁수한테 얻어맞으니까 피가 영 이거 남아나질 않는군요. 자, 공격력 2배일 때 얼른 궁수 대대를 정리를.
그리고 또 궁수대들이 나만 지금 또 쳐다보러 이렇게 왔네. 자, 사실 원래 생각대로라면 왕평만 그냥 빠르게 잡아보고 싶은데 역시 아무리 참승부장이라도 적의 방해가 있으면 좀 많이 힘들긴 해요. 궤도 잡긴 잡았습니다. 자, 잡았으면 이제 또 빨리 다음 지역으로. 뭐야, 왕평 잡으면 그냥 군량고 점령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네, 대충 잡을 만큼 잡은 것 같으니 이제 통과. 근데 저기에도 또 궁수가 있어. 역시 이 편은 그냥 장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궁수와의 싸움이죠. 오, 안 닿았어. 결국 이렇게 끝난다. 어? 내가 탈취한 데가 군량고 아니야? 뭐 아무런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그냥 제갈량이 조질 건데. 네, 강유로 플레이를 할 때는 사마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이거 우리의 위해본자 장합님으로 하니까 벌써 지금 제갈량 사기가 아주 그냥 뭐 바닥을 치고 있어요. 어? 역시 제갈 후구. 적으로 나오든 악으로 나오든 도저히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위군이 와야지 이벤트가 나오는군요. 야, 최강 난이도인데 지금 적군의 사기가 한간인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어? 그리고 간단하게 끝. 자, 이렇게 해서 가정전투 위군 시나리오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이거 다음은 이제 석정이네요.